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예술 톱어보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작가는요, 솔데다드 벨트란이라는 분이고, 남미의 작가인 것 같습니다. 현대예술 작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작품은 프루토 넘버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과일 넘버 1, 넘버 1번 이란 뜻이겠죠. 1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3번, 4번, 5번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거 시리즈가 듣고요. 이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요, 거의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뭐 페이스북에 이름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페이스북에서도 작가가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이 쭉 올라와 있고, 그래서 예, 찾아봤는데 별로 없고, 그래서 예, 좀 뭐랄까, 작가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 작품은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콜롬비아 작가일 것 같다, 일 것 같다 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고요. 예. 예, 별로 그렇게 이분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작품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978년 작품이고요. 예. 한 42년 전 정도 작품이죠. 예. 잠깐만, 이거 뭐 지금 번역기 돌려도 번역이 잘 되지 않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한번 볼도록 할게요. 작품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죠? 어떤 작품인지. 일단 딱 보니까 색감이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색감이 너무 예뻐서, 어떻게 이렇게 그릴 할 수 있지? 생각이 딱 드는데, 일단, 과일 그림이죠. 과일 그림인데, 딸기 그림이에요. 그런데, 딸기가요, 제가 봤을 때 완전 극사실적으로 표현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렇게 생긴 딸기는 이 세상에 없죠. 그렇죠? 예. 딸기 자세히 보면 털 같은 것도 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자기 나름대로 그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빛은 어디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빛은 오른쪽 위에서 비치고 있는 것 같고요. 비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잎이 있는 데와 그 다음에 그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만 빛이 이렇게 엄청나게 집중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가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죠? 빛이,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는 어둠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만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이게 저기 확대가 가능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쭉 확대를 해볼까요? 예. 자. 자, 한 이 정도 확대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붓질이 이렇게 해서, 그쵸? 빛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네, 여기는, 그쵸? 이렇게 빛이 닿는 부분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씨앗, 그죠? 여기 씨앗을 보면, 초록색을 칠해서, 그렇죠? 보색이죠? 그렇죠? 칠해서, 초록빛깔을 칠해가지고 조금, 그쵸,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노란색인데, 점점 갈수록, 그쵸, 검은, 여기 빛이 닿지 않은 부분은 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했고, 그죠. 빛이 더 안 닿는 부분 있던 데는 더 짙은 초록과 갈색으로 이렇게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붓질이 굉장히 촘촘하네요. 붓질이,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계선이 그냥 뚜렷하게, 엄청 뚜렷하게 갈리는 것을, 그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림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겁니다. 경계선이 뚜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경은 뭐 방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지금 바닥하고 이쪽 벽면 같은 것을,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현실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죠? 이 딸기가 현실적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지 않고 뭔가, 그쵸, 이 그 가상의 공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딸기 이파리 같은 것도 굉장히,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뭐랄까, 장난감처럼, 그쵸,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극사실주의라고 하나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도식화돼서 그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쵸?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죠, 그죠?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현대미술이니까 왜라고 하는 물음 같은 것보다는, 그쵸? 그냥 이렇게 딱그 형태를 감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이런 부분, 지금 이 경계면 부분은요, 그쵸? 여기 지금 짙은 파란색과, 그쵸? 여기, 옅은 하늘색의 여기 중간 부분에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터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그라디에이션 같은 걸 넣어서, 그쵸? 자연스럽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걸로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그쵸? 여기는 탁 날리게 딱 해서, 그쵸? 그리고 바닥은 다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여기서 들어오는데 여기 바닥에 닿지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이 현실의 공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여기에만, 그죠? 그 반사시키고 있고, 그쵸? 지금 빛이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옆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그쵸? 지금 우리가 시선으로 보자면 어깨쯤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것 같죠? 그쵸? 어깨쯤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조금, 그쵸? 굉장히 뭐라고 할까?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딸기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딸기의 요로 이쪽 부분을만 조금 클로즈업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참, 오묘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쵸? 그 딸기가, 좀그 형태가, 그쵸? 이렇게 지금 딸기가 이게 딸기 전체라면 보통 이 꼭대기가 조금 더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앞쪽으로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무슨, 이런 말씀 드려도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약간 여기가, 무슨, 뭐죠? 달팽이 같은 느낌, 무슨 연체동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느낌도 들게 만드네요. 그쵸? 아주 오묘한 그림입니다. 그쵸? 어쨌든 근데 색채 같은 거는 기가 막히게 예쁘죠. 그쵸? 누가 봐도 딱 딸기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들게 만드는데, 그쵸? 예, 또 이런 또 색채감 같은 거는, 이런 화려한 색채감 같은 건또 남미에 보면, 그쵸? 그 프리다 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런 아주 그냥 원색의 칼라를 잘 썼잖아요. 그쵸? 그런 원색의 칼라가 주는 상쾌함 같은 게 있네요. 그쵸? 저의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느낌.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파리도 이렇게, 그쵸? 아주 정성껏 돼 있는데, 뭐 크레용 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쵸, 여러분? 이게 지금 소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유화 물감이겠죠? 그쵸? 유화 물감이겠죠? 더 한번 확대 볼까? 와. 이게 극한으로 확대한 건데, 유화 물감이네요. 그쵸? 이게 굉장히 하나하나, 그쵸? 선을 하나하나 그린 걸알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뭐죠? 화질이 좋아질 때까지 놔둬 봅시다. 와, 이렇게, 그죠? 엄청난 세밀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아주 얇은 붓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쵸? 그린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굉장히 얇은 붓으로, 그쵸? 이렇게 해서 씨앗도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줌아웃을 하면, 뒤로 물러나면 이렇게 매끈해 보이지만, 그쵸? 그 안까지 쭉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쵸? 이렇게 한땀한 땀, 그쵸? 이렇게 그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캔버스의 결 같은 것까지 다 보이네요. 그죠? 신기하네요. 그쵸? 와, 어떻게 이렇게 그리냐. 엄청난 작업이겠는데요. 그죠? 보시면, 이게 이렇게 물감을, 그죠? 초록색 이렇게 점을 찍듯이 하다시피 하고, 여기도 보시면 이 그라데이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그거네요. 짙은 하늘색 이런 거를 조금씩 점점 찍어가지고, 그쵸? 그렇게 해서, 화면이 이렇게 합쳐지는 듯한 효과를, 그쵸? 이렇게 쭉,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쭉 가는 걸로, 그죠?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죠?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렸을 수도 있겠다,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점점 이렇게 색깔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걸 이렇게, 그죠? 그라데이션 그렇게 처리했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그죠?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죠? 이런 거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쵸? 여러 가지 색깔, 초록색과 약간 붉은 갈색, 그죠? 적갈색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붉은색 같은 건 조금 넣어서, 그쵸? 이렇게. 아, 신기합니다. 초록색하고 붉은색의 어떤, 그렇죠? 보색 대비의 효과 같은 걸 노린 것 같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 어둠에 묻혀있는 부분도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런 데도 쭉 확대를 해보면, 와. 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보면 빨간색과 아주 짙붉은색과 이렇게, 그죠? 빨간색의 어떤 좀 선홍색을, 그죠? 이렇게 섞어서 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촘촘한 그런 기술이네요. 그렇죠? 야, 이거 굉장히 공들인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딱 보면, 여기는 이렇게 검은색과, 그렇죠? 검은색이, 그 다음에 여기에, 푸른색도 조금 점점이 섞여 있어서, 그쵸?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쵸? 이런 보라색 같은 것도 좀 썼고, 그러네요. 와, 진짜. 예, 검은색이 굉장히, 그쵸? 가장 짙은 부분. 예, 와. 그래서 우리 딸기라는 것의 대상을 여러 가지, 그쵸? 그런 색, 딸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실제 대상이 아니라 약간 추상화된 형태라든지, 그쵸? 그런 거를 조금 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예술은 뭐 자기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78년, 그죠? 솔레다드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솔레다드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내가 오류를 찾아낸 것 같은데요. 이 구글 페이지에. 여긴 지금 솔데다드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고, 이거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 그림을 한번, 네,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딸기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돼야 되나? 좀, 형태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춰 색채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보니까 초록색, 붉은색, 파란색의 조화가 아주 너무나, 그렇죠? 보는 눈을 굉장히 상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림이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조금 대상을 조금 더 면밀하고 이렇게 자세히 또 덮어봐야지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또 새로운 명화를 또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